늘 얘기하는 거지만 11시 이후부터는 이제 인천콜도 단가가 5만 원 이상이 나오는 콜들이 보이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요즘 전략은 또 그렇게 바꿨거든요. 오늘 그래도 거의 내리자마자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돈이 되긴 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자, 아무튼 오늘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 올라왔는데 송도에서 홈에시 가는 거 25,000원짜리 가는 올라왔네요. 어이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탁승들의 정보 채널 탁대리TV의 탁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앞에 찍은 영상이 좀 날라가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무리하게 촬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최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하면서 어제처럼 일이 안 된 날이 없었어요. 어제는 진짜 마음 좀 접고 일찍 좀 복귀를 했는데 오늘은 어제 같은 일 없이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습하고 막 이래요. 지금 나오기 전에 보니까 비도 잠깐 왔었습니다. 날씨가 뭐 조금 덥고 습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땀이 나니까 땀이 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저께 이제 첫 콜 탈 때도 고객님이 기사님을 불렀는데 땀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해가지고 그분 아마 아침부터 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콜을 취소하고 다시 불러가지고 제가 배차 받아서 갔거든요. 저도 오래 일하다 보면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냄새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퇴근할 때 꼭 지금 이런 여름철에는 샤워 꼭 하셔야 됩니다. 나오기 직전에 꼭 샤워하시고 들어가서 꼭 하시고 출근하기 전에는 꼭 씻고 나오시고 옷은 매일매일 갈아입으십시오. 자, 오늘 또 저는 골프천역에서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천역에서 어제 스타트를 못했어요. 오늘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긴 하는데 이런 일이 만약에 자주 생긴다 그러면 출발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계속 있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거든요. 출발하는 게 어제 같은 경우 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저도 출발을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아마 출발지를 바꿔야겠죠. 자, 아무튼 빨리 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가시죠. 네, 현재 시간 9시 18분입니다. 지금 여기 아직 롯데마트까지도 걸어가지도 못했는데 바로 콜이 떠가지고 잡았어요. 여기 저희 앞에 갈산동에서 물레동 갑니다. 물레동 영등포 쪽이죠. 금액은 25,000원 더 주면 좋겠지만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물레동 가면 영등포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콜이 좀 잘 나옵니다. 뭐 버빙콜도 잘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10시 9분입니다. 여기 물레동 방금 도착을 해서 주차하고 나왔고요. 프로그램을 켰는데 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옆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정왕동 가는 거 4만원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딱 잡으려고 하는데 자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 저는 송파 파인타운 갑니다. 장지동 송파만 보고 일단 잡았어요. 파인타운. 자, 아무튼 그쪽으로 일단 건너가겠습니다. 시흥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간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일단 잡았고요. 일단은 건너가서 또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11시 7분입니다. 여기는 장지동이고요. 요 옆에 넘어가면 이제 문정동입니다. 제가 여기 항상 지나다니는 코스네요. 위례에서 건너 나오면 요로 앞으로 지나갑니다. 다행히 위례는 아니었고요. 일단은 문정동 법조타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좀 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지금 꺼냈어요. 네, 우산. 가방에 항상 갖고 다니. 요새 지금 장마 시즌에는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스쳐 지나간 비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비가 또 여기 도착하니까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쓰고 일단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면 콜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도 기사님들이 이동하는 데에서 불편함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얼거나 이런 콜들은 잘 안 잡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나 공기보드 같은 거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콜들이 배차가 잘 안 되고 이제 밑에 깔리는 게 많거든요. 이럴 때 금액이 좀 올라가요. 저는 여기서 성남이라든지 수원, 용인 이쪽 건너가는 콜을 좀 노려보고 있거든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11시 이후부터는 이제 인천콜도 단가가 5만 원 이상이 나오는 콜들이 보이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요즘 전략은 또 그렇게 바꿨거든요. 현재 시간 11시 27분입니다. 방금 자, 여기 문정동에서 지금 콜 잡았습니다. 어디 가냐? 저 이매동 갑니다. 이매동. 금액은 21,000포인트. 야, 이걸 안 잡으려다가 지금 콜이 막 빠지네요.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빠르게 이매동 가서 이매동에서 야탑이라든지 판교 쪽에 콜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걸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동에서는 콜이 많이 금액이 높아봐야 45,000원대 이렇게 해서 부평 가는 거 이런 거 올라오네. 네, 현재 시간 11시 52분입니다. 저는 지금 이매동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건너가면 바로 판교예요. 판교로 건너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판교에서 콜이 올라오네요. 많이. 판교로 지금 건너가는 동선이 지금 있는지 길을 좀 찾아야 돼요. 여기가 도로가 끊겨서 크게 돌아야 되나 짧게 갈 수 있나.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돌아서. 일단은 빠르게 판교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야탑도 가깝긴 한데 야탑 가깝다보다는 야탑이 근처에 있죠. 한 2km. 네, 판교가 1.2km 정도 이렇게 되니까 판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조건 복귀 쪽 아니면 서울 들어가는 거 방향을 한번 노려보고요. 아마 문정동에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콜드를 기다려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낀 거지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죽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제 금액을 깎아서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빠르게 일로 나와서 여기서 또 아직 콜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정답 아닙니다. 예,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와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일단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판교로 와서 콜 한번 잡아보죠. 네, 현재 시간 12시 11분입니다. 여기는 유스페이스 앞이고요. 이 콜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냐? 저는 송도갑니다. 금액은 49,000원이고요. 일단은 뜨길래 바로 잡았어요. 자, 여기 판교 저 생각보다 콜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간간히 올라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암동 가는 거 35,000원짜리 금액이 좀 낮게 좀 올라오는 거죠. 그런 콜들은 좀 보이긴 하는데 시흥은행동 40,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은 여기 서초동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 말고 좀 더 안쪽에서 법인콜인데 거리가 있어가지고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초동 가는 거 금액이 좀 올라가지고 서초동 가는 거 30,000원짜리 하나 있어가지고 단체 콜이었어요. 법인. 그래서 그거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딱 도착하니까 다 빠져버렸네요. 아쉽다. 강남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송도 들어왔다가 거기서 인천에서 이제 안에서 몇 개 타고 퇴근하는 방향으로 한번 코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1분입니다. 여기는 송도고요.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옆에가 이거 없네. 바로 옆에가 트리플 스트리트고요. 코리아나 올라왔는데 송도에서 호메실 가는 거 25,000원짜리 가는 올라가네요. 어이가 없어서. 자, 아무튼 여기는 송도고요. 여기 트리플 스트리트가 그래도 주말이나 이럴 때는 콜이 좀 나오거든요. 금요일, 주말 막 이럴 때. 이제 오늘 평일이잖아요. 지금 지나면서 살짝 봤는데 불빛은 되게 화려합니다. 근데 가게들이 문 다 닫았어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엔 이 시간에 이거 잡았다. 콜 잡았어요. 바로 옆이네요. 트리플 바로 옆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여기서 용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왜? 용현동 가는 거 금액은 21,000원짜리입니다. 오예. 바로 옆이니까 빨리 만나 뵙고 용현동 건너가겠습니다. 여기 콜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와주니까 좀 민망하네요. 네, 현재 시간 1시 27분입니다. 여기는 용현동이고요. 용현동 그 토지금고 먹자 골목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잘 도착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달인가?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 죽었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여기서 콜이 없어가지고 첫차 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콜을 노릴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빼고 나머지가 나와요. 송도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느꼈죠. 딱 무조건 인천 저기 부평이나 이쪽을 노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좀 깨끗해졌다. 이 여름에 촬영하기 좀 힘든 게 차에 탈 때는 이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시원해졌잖아요. 내리면은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이 렌즈에 습기가 차버립니다. 아 참. 그래서 무조건 그 들어가는 거 말고 송도 들어간 것도 올라오면 금액 보고 요 정도 금액이면 다시 들어갈 만하거든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갔다가 또 택트를 가지고 또 나오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아무튼 시간은 1시 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인천 어디든 일단은 주면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1시 40분입니다. 저는 여기 용현동 먹자골목에서 콜 잡았습니다. 어디 가냐? 구로고척동 갑니다. 구로고척동. 금액은 30,000원이고요. 일단 나가는 거라서 바로 잡았습니다. 들어갔다가 이제 인천 복귀콜 잡으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간 2시 17분입니다. 여기는 고척동. 지금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용기 내서 나오긴 했는데. 자, 여기서 콜이 여기 고척동 자체에서는 콜이 없을 거예요. 구로가 제일 여기서 제일 가까울 것 같네요. 구로 아니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요 옆에 이제 개봉역 근처고요. 여기로 이제 쭉 가면은 구로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역시나 구로 쪽에서 지금 콜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간 2시 28분입니다. 여기는 동양공전 앞에 있는 먹자골목이고요. 지금 구로로 건너가는 중간에 여기서 자배가 올려가지고 잡았고요. 부천 괴한동 갑니다. 금액은 25,000원이고요. 일단은 하나 더 건너갈 수 있네요. 괴한동 갔다가는 아마 그 공유자전거나 킥보드 이용해서 중동까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마지막 인천 들어가는 복귀콜 노리는 게
오늘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살짝 싶네요. 네, 현재 시간 2시 55분입니다 여기는 계안동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카카오바이크가 있어가지고 그거 타고 부천 중동으로 건너갈 거예요.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콜 부평쪽으로 건너가는 거 하나 정도. 자, 그래도 오늘 좀 눈앞에 바로바로 보이는 거 그냥 거부 없이 그냥 웬만하면 잡아 탔거든요. 새롭게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일을 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예전에 많이 골랐거든요. 오늘은 좀 덜 골라보자 이런 마음을 했는데 콜수는 좀 늘어났지만 근처까지 지금 와서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 콜 하나 잡으러 부천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4시 15분입니다 여기는 아직도 중동이고요.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기 카카오바이크를 타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좀 아까 한 20, 30분 전에 콜이 떴어요. 부평가는 딱 그 타이밍에 제가 화장실에 너무 배가 아파 화장실을 찾고 화장실에 들어갈 타이밍이라서 미처 잡지 못했습니다. 아, 생리현상 때문에 이 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은 진짜 되게 아깝네요. 금액이 뭐 크진 않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제 운명인가. 아무튼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콜 잘 잡고 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퇴근합시다. 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